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색소폰의 운지 한번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지금 뭐, 이제 사실은 이제 처음 입문하신 분들도 있고, 오늘 플레젤레, 3옥타브, 4옥타브까지 운지 다 알려드릴 거니까, 기본적으로 운지를 잘 아시는 분들은 격려해 주시기 위해 좋아요 버튼으로 격려해 주시고, 또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셔서 아 운지가 보구나 하면서 계속 봐주시면 굉장히 강의가 유익하실 겁니다. 자, 먼저 우리가 이제 1옥타브, 2옥타브, 3옥타브, 4옥타브가 있는데, 우리가 이제 초보 완전 기초이신 분들은 1옥타브, 2옥타브, 3옥타브, 3옥타브 파 샵까지만 이 핑거링을 아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저음, 시, 도, 시, 시 플랫까지 이제 이 악기가 이제 핑거링 이제 운지가 있는데, 하나하나 제가 운지를 조금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위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누르고, 요거 요 조그만한 거 아니고 요거 하나 둘 셋 누르고, 밑에 또 세 개가 있어요. 하나 둘 셋 이렇게 누르고, 새끼손가락 두 개가 있죠. 여기 밑에 거 도 이렇게 누르는 게 도예요. 위에도 누르고 밑에 누르는 게 도. 저음 도, 도, 그 다음에 레 하나씩 떼주면 돼요. 레, 미, 파, 솔, 라, 시, 도 이렇게 돼요. 그 다음에 이 엄지를 누르고 그 위에 2옥타브는 뒤에를 누르고 똑같이 레, 미, 파, 솔, 라, 시, 토. 여기 뒤에 엄지 누르고 있어요, 저 계속. 토, 2옥타브 도예요. 그 다음에, 레, 저 3옥타브 레는 어떻게 되냐면, 여기서 보시면, 여기, 이렇게 튀어나온 옥타브 이렇게 누르고, 3옥타브 레는, 레, 하나 눌러주시면 돼요. 이거 하나만 눌러주시는 게 레예요. 레,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미는, 얘랑, 요거 하나 또 요거 누르는 게 있죠. 요거를 같이 두 개로 이렇게 눌러주시고, 여기 오른손으로 여기 옆에 보시면 요런 모양이 있는 게 있어요. 잘 보시면 여기 맨 위에 거를 손으로 이렇게 탁 올려주시는 거예요. 요 두 개랑 이걸 같이 이렇게 딱 눌렀다. 이게 미예요. 3옥타브 미. 그 다음에 여기다가 미에다가 파는 뭐냐면 요거 하나 또 남았잖아요. 누를 거. 얘까지 같이 탁 눌러주면 파예요. 3옥타브 파. 그쵸? 운지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까? 자, 이게 기본적인 운지고요. 여기에서 이제 밑에 저음을 알려드릴 거예요. 밑에 저음은 어떻게 되냐면, 저음을 그 도시라솔파미레도까지 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 새끼 손가락을 가지고 할 건데, 자,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여기 위에 요 놈은 뭐예요? 요 놈은 솔샵이라는 핑거링이에요. 솔샵, 솔샵이고, 여기 안쪽에 있는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꾹 눌러서 안쪽에 있는 걸 하나 딱 눌러요. 밑에 저음 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딱 누르면 시, 저음 시. 그 다음에 요 밖에 거를 눌렀다 그러면 저음 도 샵. 그 다음에 맨 밑에 거, 예, 어디 있어? 이렇게 잘 보이는 맨 밑에 거 이렇게 누르는 게 있어요. 얘는 저음 시 플랫 또는 라 샵, 똑같은 이름이에요. 라 샵이나 시 플랫 똑같은 이름이고, 예, 얘가 우리 이 알토 색소폰에서 제일 저음이에요. 제일 저음이고. 자,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셨나요? 그래서 요건 핑거링을 외우셔야 돼요. 외우셔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샵 운지 볼게요. 자, 저음 도 했죠? 도, 도. 그 다음에 아까 도샵 요거 배우셨죠? 도샵.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레 누르고 도 위에 또 누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. 요거. 요거는 뭐냐면 레샵. 레샵이에요. 레샵. 레를 잡고 이렇게 같이 눌러준 게 레샵. 파샵은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. 파, 파샵. 요렇게 가운데 거 하나만 눌러주면 돼요. 요 위에 세 개 잡고. 파샵.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솔샵은 여기 밑에 떼고 세 개 잡고 솔샵. 솔샵. 라. 라샵은 라에다가 여기 두 개 누르고, 여기 옆에 아까 조금 맨 위에 거 눌렀잖아요. 이거 말고 맨 밑에 거. 얘를 탁 눌러주면 라샵 또는 시플랫. 이렇게 두 가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. 그리고 라샵, 그 다음 시, 도, 도. 자, 도, 도 한 다음에 도샵은 뭐냐면 다 떼는 거. 아무것도 안 눌러요. 도샵. 아무것도 안 누른 거. 이게 도샵이에요.
아시겠죠? 그 다음에 삼옥타브 레샵. 레샵은 뭐냐면 우리 아까 레 이거 하나 눌렀잖아요. 그리고 요거 두 개 이렇게 딱 누르고 아까 여기 맨 위에 거 눌렀죠? 맨 위에 거 눌렀는데 이거 위에 거 안 누르고 요거 두 개만 누른 게 삼옥타브 레샵이에요. 두 개가 삼옥타브 레샵. 나 미파 했죠? 미파. 요거 두 개 누르고 요거 위에 세 개 다 누르고 맨 위에 거 눌렀어요. 그리고 여기 네 번째 손가락으로 여기 요 넓은 놈이 하나 있어요. 요거 요거. 요걸 딱 눌러주면 파샵이에요. 파샵. 삼옥타브 파샵. 이해되셨어요? 예. 아 그리고 요 가운데 거. 요 가운데 거는 뭐냐면 우리가 시, 도, 시, 도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. 그쵸? 시, 그 다음에 도. 제가 아까 도 요거라 그랬죠? 근데 시를 잡고 요 가운데 거를 눌러요. 그래도 도가 돼요. 시, 도. 요렇게 됩니다. 요거에 대한 핑거링은 나중에 이제 대체키인데 요거를 지금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냥 시도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. 기초이신 분들은. 아시겠죠? 그럼 우리 저기 반음은 다 우리 다 배웠어요. 1옥타브, 2옥타브, 3옥타브 파샵까지 배웠거든요. 그 다음부터 위에는요 플레젤렛이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일종의 삑사리예요.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운지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쓰시는 게 조금 많이 다르지만 저는 이렇게 쓴다라는 거를 기억하셔서 참고하셔서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3옥타브 솔. 솔은요 자 요거 C플랫 C랑 요 조그마한 거 잡고 새끼손가락 솔샵 키를 잡으세요. 그 다음에 옥타브 키를 누르고 요 라샵, 요 라샵 운지와 요 넓은 거를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눌러요. 이게 솔이에요. 솔, 솔. 그 다음에 3옥타브 솔샵은 똑같이 이거 두 개를 누르고 요거를 누르십니다. C 라 솔 할 때 솔 요거 솔키 이렇게 요 가운데 거 이렇게 벌리시고 그 다음에 솔샵은 자, 요 가운데 거. 가운데 거랑 요거 파. 요렇게 같이 눌러주시면 돼요. 요렇게 누르고, 솔샵이에요. 요렇게 누르고, 요 가운데 거랑 요 파를 같이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. 옥타브랑. 솔샵! 이렇게 되고, 라는요? 3옥타브 라는 요게 두 개. 요 두 개를 누르고, 밑에도 세 개 따라라 이렇게 눌러도 되고, 이렇게 해서도 라고 이렇게 두 개만 눌러도 라예요. 그래서 소리 나시는 걸로 쓰시면 되고 라. 그 다음에 라샵은 3옥타브 라샵은 라에다가 요것만 하나만 떼면 돼요. 라샵 이거 저는 그렇게 써요. 그 다음에 시. 시는 3옥타브 시는 여기에다가 우리 아까 저기 3옥타브 레 키 있죠. 얘를 누르고 옥타브 키 누른 상태에서 요거 레 이렇게 눌러주면 이게 C예요. 그 다음에 도는 요 레를 누르셨잖아요. 레에다가 요거 아까 레샵키 이렇게 같이 눌러주면 이게 토예요. 그 다음에 도샵은 이렇게 하고서 저는 맨 위에 거 미키 있죠. 얘를 눌러요. 이게 도샵이에요. 요거 누르고 있는 상태에다가 요거 하나만 더 추가로. 그 다음에 4옥타브 레. 레는 어떻게 내냐면 저는 이렇게 내요. 아까 요게 아니고 요거랑 요거 조그만한 거 있어요. 요걸 두 개 같이 이렇게 누르고 똑같이 솔샵 키를 누르고 라샵 키 요거 같이 이렇게 눌러요. 그러면 레 소리 나요. 4옥타브 레.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얘만 떼요. 이렇게. 그러면 레샵 되던데요. 레샵. 그 다음에 4옥타브 미. 4옥타브 미는 요거 도. 파샵. 어디. 요거 파샵. 도. 파샵. 옥타브 누르고. 미. 이 4옥타브 미입니다. 이 운지를, 이게 이제 우리 플레젤렛 같은 경우는 저기 그러니까 3옥타브 솔 이상의 멜로디들은 또 사람들마다 또 연주자들마다 쓰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쓰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참고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더 좋은 핑거링이 있으면 그 좋은 운지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. 참고하시면 좋겠고요. 그래서 운지를 모르셔가지고 배우시는 분들
그러니까 배우시는 분들 중에 운지를 모르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, 또 운지를 알고 있으신데 한번 또 점검차 이것도 강의를 보시는 분들께도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좋아요 버튼,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. 또 여러분들 댓글 또 확인해 주시면 댓글에다가도 또 저희가 좋은 또 이 또 정보나 이런 것들 고정 댓글로 넣어놓을 테니까 댓글 창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